예, 3부 진행하겠습니다. 류덕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더워서 뭐 요즘 더워서요. 집에만 있었습니다. 뭐 어디 다닐래니까 너무 더워서. 예. 자, 지난주 16탄에 이승만이 3.1 운동에 미친 영향을 다뤄봤는데요. 17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정부 견안에 전체 여러 가지로 국회도 시끄럽고 막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일들 적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검찰의 이제 수사하는 여러 가지 속도를 여러 가지로 한편으로 또 내고 있어요. 좀 최근에 5월에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가 뭐 주요 차장들께 인사들 주요 보직들 변경한 이후에 지금 김명수 전 대법원장 뭐 권순일 전 대법관 그다음에 문다예나 김정수 수사 이런 속도가 좀 기존에 덮어놨던 일들 수사가 속도가 붙고 있는데 전체 전국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뭔가 이제 좀 활발하게 문재인 정권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파헤치는 거를 시작하는 게 해도 반갑긴 한데요. 예.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정권 잡자마자 시작했어야 되는 걸 지금 반이 지난 다음에 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가 지금 그 언론 환경도 이제 네. 많이 그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방통위원장이나 또 MBC, KBS 이사들을 이제 바꾸는 과정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발탁된 인물들의 몇 면이 그동안 좀 흐리멍텅한 우파 대변을 하던 사람들에서 좀 제대로 대변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바뀐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흐리멍텅한. 그러니까 그동안 뭐 우리 편이라고 저 MBC나 KBS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끌려다니기만 하고. 예. 근데 요번에 저 뭐 방통위원장 말할 것도 없고. 예. 이제 MBC 사장을 아마 적절한 인물을 잘 찾아야 되는데. 예. 그러고 나서 그 MBC 그 방문진 이사들 구성이 굉장히 잘 된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보기 좀 어려운 인물들이 지금 들어가 있죠. 예, KBS 예. 이사진도 괜찮게 KBS 구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게 구성이 되고. 예. 그래서 검찰과 언론 환경 이게 굉장히 전체적으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집권하자마자 했어야 되는데 예. 왜 이제서야 하는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총평은 아쉽다. 변화는 하고 있는데 최근 달라지고는 있는데 좀 빨리 했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아쉽다. 수사와 언론 이런 문제들을 좀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해줬네요. 자, 이 문제 좀 본격 대담을 시작해보죠. 지난주에는 일본의 28 운동 그리고 우리 국내의 3.1 운동에 다 1919년도에 있었던 그런 일본의 28 운동, 동경 유학생들 중심으로 했던 28 운동, 국내 3.1 운동 이런 게 이런데 뭐 민족 지도자 중심으로 평가가 있었는데 그 안에 실제로는 이승만의 상당한 역할이 있었고 영향력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걸 좀 1차적으로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뭐 이 국내 저 3.1 운동은 어쨌든 일본이 식민지 정부니 이제 우리가 식민지 정부니까 일본어 통제하에서 3.1 운동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알려지는 과정도 물론 이제 일부 알려졌을 텐데 이승만은 3.1 운동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그러니까 뭐 요새 같으면은 뭐 동시에 뭐 지구촌 어느 구석에서 벌어진 일도 그냥 언론이 그냥 동시에 중계를 해주고 또 언론이 중계하지 않으면 자기 개인 SNS로 온 세상에 다 알릴 수 있고 한데 이게 지금 거의 100년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때는 이제 이 언론에 특히 신문에 방송에 나오지 않으면 뭐 소식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3.1절 날 그러니까 그때는 3.1절이 없었죠. 3월 1일 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미국에 있는 이승만에게 알려진 것은 미국 시간으로 제가 알기로 3월 10일인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순서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현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순이 예. 저 나중에 임시정부에서 역할도 하고 나중에 이승만하고 또 갈등도 하는 사람인데 현순이 상해에서 안창호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전보를 치는지 편지를 보내는지 네, 전보를 그래서, 보냈다고 예. 예. 전보를 쳐서 예. 그 전보에 이제 3.1 운동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소식이 들어갔고 그것을 안창호가 받아서
서재필한테 줍니다. 서재필한테 그 다음날 주고 서재필로부터 이승만이 안창호, 현순을 통해서 이런 과정으로 국내에 3.1운동이라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은 3.1운동이 벌어진 걸 3월 10일 날 알았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 이승만을 비난하는 사람 중에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저 신채호가 예. 3.1운동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운동이니까 이승만은 저 뭡니까 위임통치 청원을 해가지고 앞으로 세울 나라를 팔아먹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승만은 3.1운동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위임통치 청원을 한 게 3월 2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자기와 정한경 이름으로 우드로 윌슨한테 한국의 독립에 필요한 방략 중에 하나로 위임통치를 하는 방법은 어떻겠냐 나는 그걸 좀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하는데 그게 3월 2일인가 그래요 날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 신채호가 3월 1일 날 3.1운동이 벌어졌는데 이승만이 3월 2일 날 새로 생길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루 차이라고. 네. 근데 실제 이승만은 3월 1일 날 3.1운동이 벌어진 걸 몰라요. 그리고 실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신채호라는 사람이 얼마나 야비하게 이승만 공격하는지 참. 네. 자 제이님, 리버트님 고맙습니다. 100만 또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3.1운동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그러면 이승만 아니 아까 이제 현순의 전보가 안창호에게 전해졌다고 안창호가 받은 그 전보가 서재필에게 전해지고 또 이승만이 알려지는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3.1운동 소식을 전해 듣고 이승만이 어떤 행동을 했나요? 이 흐름을 이제 그러니까 3.1운동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흐름을 미국에서도 그럼 우리가 이어가자. 네. 그래서 그 필라델피아 한인 대회라고 알려진 영어로는 필라델피아 코리안 콩그레스라고 부르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체코나 아일랜드 사람들이 체코 이민자들,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우리 고국을 독립시키자라는 운동을 했었어요 미국에서.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하자. 한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독립시키는 노력을 지금 활발하게 해서 미국 사회의 그 임팩트가 크고 언론이 다 받아주고 하니까 한국도 그걸 하자. 근데 한국은 이미 본국에서 본토에서 지금 엄청난 3.1운동이 벌어졌다는데 우리 그럼 그 흐름을 미국에서 이어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승만이 제안을 하고 서재필이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해서 두 사람이 막 기획을 해가지고 4월 달에 필라델피아 한인대회라는 엄청난 일을 벌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필라델피아 한인대회는 이승만, 서재필이 주도를 한 건가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한인대회를 했으면 거기에 독립운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했습니까? 거기서 무슨 채택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 두 사람이 이제 독립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각계각층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특히 네. 이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왜 한국의 독립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그런 여러 가지 회의를 3일 동안 합니다. 쭉 이제 이어지면서 3일 동안 하는데 그래서 3일 동안 한 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의논을 해서 그 의논 끝에 이런 메시지를 이런 청원서를 이런 합의서를 우리가 발표한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를 발표하는데요. 예. 우선 임시정부에 보내는 격려문을 만듭니다. 3월 17일 날 블라디보스톡에서 노령 임시정부가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인대회를 준비하는 와중에 3월 17일 날 그러니까 서울에서 3.1운동이 벌어진 걸 보고 노령이라는 게 지금 블라디보스톡인데 블라디보스톡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서 이제 3.1운동의 흐름이 말하자면 러시아 교포사회에서도 이게 분출되니까 그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노령 임시정부를 우리 지지한다라는 성명서를 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에다가 호소를 하자. 네. 우리가 왜 독립해야 되는지 니네 좀 잘 이해하고 우리를 도와줘라 하는 미국에 대한 호소문. 어필 투 아메리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우리들은 한국인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밝히자라는 그 결의문을 하나 채택을 합니다. 또 일본의 지성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발표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니네 우리를 이렇게 막 지배하고 있는데 니네 지성인들 생각해봐라. 우리랑 니네랑 그 오랫동안 이웃나라로 지냈는데 이렇게 지배 피지배 관계로 들어가는 게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니네 지성인들이 그러면 한국 독립을 좀 앞장서서 일본 안에서 역할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하고 파리 강화회의에 보내는 청원서도 채택을 합니다. 그때 여전히 이제 그 파리 강화회의가 진행 중일 때니까 그래서 임시정부를 2천만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는 우리 한인들이 지지하는 임시정부를 파리 강화회의가 좀 인정해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이제 격려문, 임시정부에 보낸 격려문, 미국에 호소문, 뭐 결의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본 지성에게 보낸 서한문도 있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리고 청원서도 있고요.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예, 저 한번 그거. 저게 지금 어떤. 저게 사진? 이제 그, 이 방금 얘기한 그 다섯 개의 문건을 예. 이제 회의를 통해서 발표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회의장으로부터 회의가 필라델피아 어느 그 리틀 시아터라는 건물에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가 끝나고 다섯 가지 문건을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이 독립하는 과정에 컨티넨탈 컨그레스라는 것을 필라델피아에서 열어가지고 그 미국이 독립하는 과정에 헌법을 저기서 만들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까지 행진을 하는 겁니다. 저게 맞으면 도시 안에 한 여섯 블럭을 걸어가는데요. 저렇게 저 태극기랑 앞에 막 북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코리안 인디펜던스 리그라는 그 플래카드도 들고 뭐 그날 비가 좀 왔나 보죠. 우산을 쓴 분들도 그러니까 비가 온 듯한 바닥에 보니까 약간 물기가 남아 있고 네, 저 네. 뒤에 저 우산각 양산인지 이제도 이거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비가 좀 왔나 봅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한인대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승만, 서재필, 뭐 예전에 있던 정한경 이런 인물들 이제 여러 가지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이건 한국인만이 한 건가요?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 주요 아니죠.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는 각 네. 외국의 여러 사람들, 특히 미국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면서도 우리나라 독립이 필요하다는 걸 일찍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톰킨스라는 성공의 사제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장로교 목사 중에는 맥카티니, 그 다음에 뭐 천주교 신부 디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종교 중에 여러 그 종교 세력의 대표들, 각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참여했고, 또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체코, 뭐, 아일랜드 이런 사람들이 막 미국에서 독립을 염원할 때여서, 이제 가장 우리나라랑 비슷한 식으로 독립을 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예. 그래서 유대인 대표, 베네딕트라는 그 신문 기자였는데, 이 사람도 있었고, 또, 유대인 교회 지도자 보커비츠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오벌린 대학교의 밀러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사회학자예요. 하버드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체코 독립에 관여하고 한국 독립에도 관여하고 또 볼셰비키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벌어지고 이미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러시아 볼셰비키랑 싸운 사람이 있어요. 샤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와서 공산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구성 그리고 다 지성인들이 모여서 이제 한국의 독립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자기네 나라의 경험과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경험을 이렇게 교차시키면서 얘기하는 그런 구성을 했죠. 네. 그렇군요. 나무유몽님 그야말로 필라델피아 프리덤이군요. 네, 필라델피아 한인대회를 통해서 독립 자유운동을 해서 필라델피아 프리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불타는 감자님 이승만의 해안이 있었기에 자유대안이 존재합니다. 예, 그렇죠. 자, 앞서 이제 그 한인대회 끝나고 이렇게 행진하는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인대회에서
뭐 다섯 개의 결의문이나 청원서 이런 거 채택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저 행진을 끝으로 할인데이가 끝난 겁니까? 저 행진의 끝에 가면은 그 사진이 있죠. 그 이승만 대통령. 예, 사진 한 장 그럼 예. 한번. 예. 그 이제 네, 저 사진인가요? 행진을 해서 저 장소로 가는데요. 저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 아까 얘기한 미국의 독립 과정에서 중요한 그 역할을 한 컨티넨탈 그 콩그레스가 벌어진 그 장소입니다. 예. 저게 미국 독립기념관 안에 있는데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국 독립기념관에 이승만이 가서 저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허락을 맡아가지고 저기 워싱턴이 앉아 있었어요. 워싱턴이 앉은 자리에 이승만이 정자를 하고 그 정자한 이승만을 두고 옆에 뒤쪽으로 이제 뭐 저 정한경이나 뭐 김노디나 또 저 사람 누구더라 김형군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쭉 서서 기념사진을 예. 찍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 독립할 때 이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한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우리들이 그 미국의 독립 과정을 공부하고 배워서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독립하려고 한다라는 걸 상징하면 하는 자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사진을 남겼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필라델피아 한일대회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승만 서재필이 주도했던 이 필라델피아 한인대회는 사실은 3.1 미주의 3.1 운동 격입니다. 3.1 그렇습니다. 운동판. 예, 예. 미주의 3.1 운동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예, 예. 예. 필라델피아 한인대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저 대회가 저 대회를 하니까 예. 저 대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워낙 정교하게 잘 다듬어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으니까 네. 언론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입니다. 당시에 그럼 미국의 반응 전반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대회에서 나오는 문건이랑 저 대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네. 또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독립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언론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서 데이빗 필즈라는 친구가 저 사건을 보도한 기사를 찾았는데 제 기억에 400개인가 그랬대요. 미국 언론에 보도된 기사. 확인된 것만 네. 400개. 네. 그래서 저걸 통해서 한국 독립을 지원하겠다는 엄청난 후원 그룹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후원 그룹들을 프렌즈 오브 코리아라고 해서 한국 친우회가 만들어져요. 아까 얘기한 여러 그 외국 그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네.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제 새롭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일본에게 억울하게 지배당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독립시키는 게 정말 정의로운 일이고 필요한 일인데 내가 직접 하지는 못해도 그걸 열심히 하는 뭐 이승만, 서재필 뭐 기타 여러 사람들이 활동을 하니까 내가 그럼 후원이라도 하겠다. 그래서 그 후원하는 그룹이 생겨서 그게 미국의 각 지부, 미국의 조그만 중소 도시들까지 지부가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벌어진 독립운동의 그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끼리 잔치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저거는 필라델피아에서 저렇게 한 것이 미국 주류 언론에서 따받아서 보도를 하고 그 주류 언론이 받은 것을 이제 그 효과가 미국의 일반 지식인 사회에서 일반 뜻 있는 사람들이 각 교회에서 이 한국의 독립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엄청난 마좀 그 친한 우호 그룹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마저면 그 독립운동의 기본 베이스가 완전히 저 장악이 되고 저것 때문에 상해에서 이제 그 임시정부를 만들 때 이승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 결정 같은 것이 미주에서의 저런 이승만의 활동을 보고 너무나 이승만의 활동이 뛰어나니까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당연히 모셔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예. 아, 그게 그렇게 상해 임시정부에 나중에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등장하게 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기도 하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하는데 다들 만주에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일종의 그 우물 속에 잔치라 그러나요? 그 유리 찻잔 속의 태풍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실제 행사를 했더니 미국 사회 전체가 들썩들썩하니까요. 네, 들썩들썩하니까 사람들이 이승만의 어떤 역할과 이승만의 활동에 신뢰를 넘어서 저 사람이 뭘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 느낌을 받게 되고 그것이 뭐 전 세계로 알려지니까요. 미국 언론이 받으면 전 세계가 다 알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이미 3.1 운동판의 성격도 있는 데다가 향후에 상해 임시정부 구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는 필라델피아 한인대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예, 둘리님, 초대 대통령 이승만 존경, 희까리님, 건국 이승만 부국,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정당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결하셨고요. 예, 경자님, 이승만 대통령 존경합니다. 희까, 예. 아, 야무지네 투님, 이름이 참 야무지네요. 이승만 자유, 박정희 부국강변. 이걸 부정한 인간들은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주셨고요. 프랜시스코 김님, 국보를 이승만이가 뭐냐. 근데 지금 네, 청년 이승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시절의 문제를 다루는 거니까 이승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면 안 되냐? 그걸 좀 문제 삼으셨네요. 예. H4 세드라디나님, 사진만 봤던 필라델피아 독립운동 사진, 왜 필라델피아였는지, 미국 독립운동과 깊은 관계가 있는 도시였던 거 이제야 새삼 알게 됩니다. 예, 그러네요.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 한일대회가 미국 언론들에서 이제 굉장히 폭발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건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한인들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네. 이 한인들에게 끼친 영향은 어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한인들은 이것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뜻 있는 분들이 도왔잖아요. 예. 그 돕고 이제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행사가 막 한인끼리만이 아니라 미국 주류사회에서 이 행사를 받아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네. 이제 더욱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이승만을 신뢰하게 되고 이승만에 대해서 뭔가 이거 후원해야 된다. 그래서 한인 사회에서도 엄청난 그 결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인, 보통 미국에서의 한인 활동이라는 게 보통 자기들끼리의 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이제 힘이 생기는 것은 한인들이 행사를 했는데 미국의 주류 사회가 반응하고 주류 언론이 반응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다시 한인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아, 지난번에 뭘 했는데 우리 내가 다니는 미국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그 행사 너무 잘 된 거라고 막 칭찬해. 신문에도 났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막 아 그러면 이제 이승만을 더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아까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잠깐 살펴봤는데 필라델피아 한인대회가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으로 되는데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 설명했는데 일반 이제 보통의 국민들은 상해 임시정부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3.1운동 이후에 여러 개의 임시정부가 생겨났고 통합되었다 이런 과정을 내막은 잘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엄청난 사건이 3.1운동이 이제 조선반도에서 벌어지니까 이제 그 소식이 막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막 또 언론을 타고 해외에 막 퍼지니까 해외에서 생활하는 한인들 사이에 아 우리가 이제 조국이 독립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막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별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저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에 간 사람들은 거기서 상해에 있는 사람들은 상해에서 또 국내에서도 한성 임시정부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노령 임시정부가 지금 러시아에서 네, 대한인 네. 대한국민의회 그게 네. 이제 노령 임시정부. 네, 네, 네. 그다음에 상해 임시 상해에서 만든 임시정부가 있고 또 한성 정부가 있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한성 임시정부라 그래서 이제 네. 우리 3.1운동의 여파를 몰아서 우리가 그럼 독립을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만들자. 국내에서. 그리고 각 그거 세 군데 말고도 사실은 그보다 규모가 작은 것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전부 합치면 뭐 조선민주 임시정부도 네. 있고 뭐 신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개 정부가 여섯 일곱 개쯤 돼요. 근데 아. 저도 사실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하여튼 네. 해외에 우리 한인들이 조금씩 모여서 꽤 모여서 사는 지역마다 임시정부를 만들자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임시정부가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러네요. 거예요. 뭔가 전 세계적인 통합된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각 지역별로 각
따로 놓으니까 그중에 이제 큰 게 노령과 한성과 상해. 아. 그래서 그 세 군데의 지도자들끼리 연락을 하면서 그러면 통합된 걸 하나 만들자. 총괄하는. 그래서 이제 통합 상해 임시정부가 9월 달인가 만들어집니다. 예. 19년 9월 달. 그러니까 3월 1일 날 3.1운동이 있었고 3월 17일인가 이제 노령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지금 4월 달에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또 4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 한성 임시정부도 3월인가 만들어졌죠. 4월인가. 예. 예. 그래서 그 각각의 임시정부들이 이제 자기들이 각각 그 우리가 만든 정부의 수반은 누구고 뭐 장관은 누구다라는 명단까지 사실 다 만들고 그러는데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봐도 좀 너무 지나치죠. 웃기고. 아니 뭐 생기지도 않은 나라에 웬 임시정부 6개인지 7개인가 막 사진일까. 웬 장관이 이렇게 많아. 예. 뭐 이런 얘기가 되니까 야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 합치자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합치는 게 9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합치면서 그 9월 달에 이제 그 9월 달에 뭐 자세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예. 그 임시로 만드는 정부에 그러면 뭐 내각제로 할 것이냐 대통령제로 할 것이냐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는 그 내각제로 만들었거든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 나 대통령제로 하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으로 바뀝니다. 자 상해 임시정부 통합된 상해 임시정부까지 다뤄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오늘은 이제 미국판 3.1운동이라 불리는 필라델피아 한인데이를 중심으로 다뤘고 마지막에 상해 임시정부로 가는 과정에 노령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니까 뭐 상해 임시정부, 한성 정부, 신한민국 임시정부 여러 정부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음 주에는 그러면 지금 어떤 주제? 다음 주는 이제 네. 통합 상해 임시정부. 그러니까 네. 3.1운동 후에 우후죽순으로 생긴 여러 지역의 임시정부들이 통합돼서. 네.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앞으로 세울 나라의 국채는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 또 거기에 이승만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필라델피아 한일대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예, 유석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베넷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베넷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베넷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